안녕하십니까. 카펜터 비비입니다. 오늘은 도웰 조인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 도웰 조인트라고 하면은 이 목심 있죠. 요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웰 핀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일정한 구획을 지정해서 거기다 구멍을 파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부분에 그 맞춰질 수 있게 하는 걸 도웰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도웰 포인트 지점을 잡아가지고 이 도웰 핀, 그러니까 이 목심을 집어넣어서 목재와 목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걸 도웰 조인트라고 하는데요. 도웰 조인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그 드릴 프레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트리머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8mm 도웰 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6mm 도웰 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보통은 우리 가구를 만들 때 이런 목재와 목재를 이렇게 기역자로 연결하는 방법을 쓸 때 보통 이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여기다 타카핀으로 가접을 하죠. 예. 타카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먼저 한 다음에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나사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제 집어넣죠. 그런데 타카핀의 길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긴 타카핀도 있지만 그런 걸 또 사용했을 때 목재가 이렇게 무르다고 하죠. 약한 나무들은 터져버린다던가 아니면 또 핀이 이제 다른 데로 나간다던가 그 핀 자국이 굉장히 보기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급 가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조인트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장부를 이렇게 이용해서 주먹장을 이용하거나 뭐 그런 방법도 다 있지만 간단하게 도웰 조인트를 이용해서 먼저 기준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사로 체결하는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이케아에서 그런 방법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제 조인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공구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뭐 물론 드릴 프레스로 하실 분들은 드릴 프레스가 필요하겠죠. 저는 이렇게 트리머 테이블 이용할 거기 때문에 뭐 트리머 테이블에 비트를 체결해 놓았습니다. 지금 요 도웰 조인트를 할 핀이 길이가 30mm 짜리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6파이에 30mm 짜리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요 트리머 날은 6파이 짜리를 지금 끼워 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무에 들어가는 깊이가 이 도웰 핀보다는 깊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5mm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쪽 역시 네, 똑같은 위치에다가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조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옆면에 그리고 접합되는 요 단면에 이렇게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어줘야 도웰 포인트를 잡아줘야 이제 정확한 위치에 이제 이 핀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가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뭐 아대라고도 하고요. 틀을 만들어서 이 도웰 포인트가 일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목재는 이 단면에 절단면에 구멍을 뚫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목재로는 옆면에다가 도웰 포인트를 뚫어서 결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인트 전에 이제 나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타공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도열 포인트가 아닌 다른 부분에 이제 체결을 해줘야지 되겠죠. 이 부분에다가 뭐 하셔도 되게 됩니다. 근데 뭐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아닌 쪽에다 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보면 거의 가운데 쪽에 뚫려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 쪽에다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필로 체크를 하시고 복심을 작업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 어디였냐면 요 두 번째 8mm짜리 요 날물의 날 깊이만큼만 뚫어주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도열핀에다가 본드를 발라주시고요. 발리신 다음에 구멍에 넣고 망치로 공간 없앱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15mm 이 30mm 짜리 도일핀의 절반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15mm 이상만 되면 이상이 생기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본드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발라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드로 작업하셔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단차가 도일핀이 들어가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없죠. 네, 이래서 도열 포인트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돌려서 맞춰주시고 하시면 이렇게 거의 단차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타공된 부분에 나사 체결을 하시면은 훨씬 더 튼튼하고 이제 단차도 없고 여기 이제 목심으로 마무리하시면 장부를 맞춰서 한 것처럼 그렇게 작업하실 수가 있죠. 나사 체결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목재 같은 경우에 36mm 짜리 목재이기 때문에 두께가 36mm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사가 절반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50mm 짜리 나사로 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0mm 짜리 나사를 가지고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체결해 주시면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무 자체도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도열 포인트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어지지도 않게 되죠. 그래서 작업 편의성도 좋고 이렇게 튼튼하고 딱 맞는 조인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50mm 짜리 나사 두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장부 맞춤 한 것보다 아마 이게 더 튼튼할 거예요. 네. 나사 하나가 버티는 그 힘이 엄청납니다.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8mm 짜리, 8파이 짜리 목심을 넣어가지고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보셨던 P150 다보톱입니다. 플러시 코스, 그 다음에 8파이짜리 8 곱하기 40짜리 목심입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고 망치로 공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렇게 잡고 쭉 눌려서 착 붙이시고 슬근슬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요. 천천히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시고 장갑을 제가 낀 상태에서 이렇게 톱질을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 다보톱 플러시 커시도가 이
날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손을 이렇게 올라오게 잡고 작업을 하시다가 탁 치시면 바로 잘라집니다. 지금 영상들 확인해 보시면은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목심톱, 다보톱 사용하시면서 장갑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그거 볼 때마다 약간 짜릿짜릿합니다. 살짝만 베어도 톱은 진짜 날카롭기 때문에 예, 많이 다칠 수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톱 사용하실 때는 꼭 장갑을 끼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드 하시고 이게 눕혀져 있어도 상관이 없죠. 자, 망치 쳐주시고 이렇게 슬금슬금 엎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슬근슬근 작업했기 때문에 거의 네, 올라온 데가 없이 잘 됐죠. 또 이렇게 살짝 올라온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항상 이 톱질이 잘못되는 이유는 그 과하게 자르려고 또는 빨리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힘을 주다 보면 이게 목재에 톱이 걸려 버리면서 그 잘못된 그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톱은 톱날을 당길 때 잘리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움직여도 다 커팅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조인트가 됐는데요. 활용할 때가 되게 많겠죠. 뭐 도열 포인트가 두 개, 세 개 뭐 그렇게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은 작업량이 많다 그러면 가다를 대놓고 이제 여러 계속 반복되는 그 작업을 통해서 그 아주 여러 가지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시면 그 목공 작업 하실 때 별로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만 배우셔도 할 수 있는 작업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정말 의자도 만들 수 있고 침대도 만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그 작업법이니까 꼭 익히셔가지고 예쁜 작품 만드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